저는 아까 가시는 줄 알았네. 자, 오늘 페이지 137페이지 계약의 효력입니다. 일단 쌍무계약의 특징이 나오죠. 쌍무계약이 뭐죠?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쌍무계약이 성립하려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성립상의 결연성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해야 되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이행상의 결연성이고요. 그 다음에 한쪽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존속상의 결연성이다. 박스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봤지만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죠, 이런 것이. 결연성이란 말은 뭐죠? 연관성. 그전에 의존관계 이렇게 나와 있네. 2번 동시양변권입니다. 자, 일단 의는 쌍무계약의 쌍방의 채무는 동시해야 되는 것이고, 지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항변권인데, 1번 적용 범위에서 1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서 넘겨보면 빠바바바 해석상 빠바 나오잖아요. 이거 나누지 마세요.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에 뭐 규정되어 있는 거, 뭐 아니면 해석상 인정되는 거, 쌍팔년도 민법 공부할 때는 구별해야 되는데 2020년 지금은 구별할 필요가 없고요. 보시면 총 12가지 나와 있는데 물론 12가지 전부는 아니겠죠, 그죠? 정리를 해보자고요, 간단하게. 일단 동시 이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서 첫 번째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쌍무계약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다, 매매다 와 같은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관계다. 이게 기본 전제. 이걸 깔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원상회복이 동시 이행관계다. 다시 말하면 취소가 됐든 해제가 됐든 권리가 소멸됐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싹 뭐죠?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담보 책임이거든요. 근데 이건 솔직히 적을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뭐죠? 쌍무 계약이니까 그 매매 계약의 내용인 담보 책임은 당연히 뭐죠? 동시 이행 관계죠. 근데 그걸 따로 기억 안 하면 또 틀리는 분이 계셔서 3번 담보 책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변제입니다. 변제. 일단 변제, 돈을 갚는 것하고 영수증을 받는 거 동시 이행관계고, 변제하는 것과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돈을 갚는 것과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 이행관계지만 요거는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원래 동시 이행변권이 인정되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부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어음을 받았어요. 이게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이고, 이럴 때는 금액을 좀 크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5천짜리 어음을 받은 거죠. 이게 어떻게 담보로서 기능을 하게 되냐면 갑이 나중에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으면 얘가 어음을 뭐 하겠어요? 돌려버리게 되고요. 그럼 나중에 갑은 얼마 갚아야 돼요? 1억 5천을 갚아야 되니까 의외로 굉장히 담보력이 강하게 되거든요. 물론 갑의 을에게 돈을 갚을 때는 요 어음을 뭐 해야 돼요? 돌려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에 반하는 동시인 관계예요. 다만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는 뭐는 부담한다고요? 이행 지체 책임은 부담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아닌 거. 첫째,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먼저 갚고 나중에 말소하는 거고요. 두 번째, 채권증서, 차용증을 반환받는 것도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다.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이런 겁니다.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원상회복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전세금의 반환 및 목적물 반환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등기서를 교부하는 것이 뭐예요? 동시 이행관계예요. 원래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과 마찬가지로 임차권이 소멸을 잡게 되면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 토지 반환 및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등기서를 교부하는 것은 원래 뭐예요? 동시이행관계예요.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만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왜 제가 그냥 임차권 등기의 말소 안 하고 이렇게 앞에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판례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담보 말소를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언제 신청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 신청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잖아요. 따라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그 주택에서 살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보증금을 뭐하기 위해서요? 확보하기 위해서. 따라서 법적 성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다고 보냐면 저당권과 다름이 없다고 봐요. 우리 판례는. 따라서 변제하는 것과 담보 말소가 뭐가 아닌 것처럼요.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교재 나와 있는 것들은 뭐예요? 연습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자, 좌측에 메뉴에 보시면 1.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뭐죠? 동시이행관계다. 2번 또 뭐죠? 원상회복이죠. 동시행관계.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가담법에 하겠지만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청산금의 지급과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금 및 인도는 동시행관계인데 이건 우리 가담법에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전세권 소멸시 목적물 인도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및 전세금에 관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원상회복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3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원상회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1번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당사자 간의 상호 간의 부당이득 반환 왜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죠?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이것도 뭐죠? 원상회복. 그 다음 2번 변제와 영수증은 뭐죠? 동시행관계다. 3번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왜 하는 거죠? 원상회복. 이것도 뭐죠? 동시행관계.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거는 진짜 따로 기억할 게 아닌 거죠. 자, 왜냐하면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그죠? 매매 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당연히 뭐죠? 동시행관계죠. 그죠? 매수를 청구하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니까 따로 기억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번 원인 채무 이행과 담보를 위해 교부된 어음의 반환. 요거죠? 담보 목적에 교부된 어음의 반환은 뭐죠? 동시행관계다. 주의하실 점은 이때는 변제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뭐는 해야 돼요?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 다음에 7번 이행 불능 시 채무자의 전보 배상과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인데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아니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유치권인지 아니면 동시이행항변권인지는 다시 한 번요.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인지 아니면 동시이행항변권인지 여부는 뭘 가지고 판단하죠?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채권이 뭐예요? 동시이행관계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이행관계.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유치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매매 계약을 제때 주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가 돼서 발생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요. 그러면 원래 채무가 뭐예요? 동시행관계니까 손해배상 채무는 뭐죠? 동시행관계. 이렇게 기억할 것이지 따로 기억할 것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8번.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요, 아파트를 샀는데, 매수인이죠. 근데 제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제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 제가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얼마냐면, 3천만 원이 나올 거예요. 자,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죠. 유효. 왜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절대로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저는 3억 3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유효라는 말은. 그럼 저는 이 아파트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3억짜리.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이 세금은 매매 대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시면 8번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납부와 소유권 이전. 이건 동시행관계인 이유는 매매계약이 뭐예요? 쌍무계약이니까 그런 거고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이 세금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입니까?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거죠. 그렇죠? 따로 기억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죠. 1.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3번부터 볼게요.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다음 4번. 변제와 채권 증서에 반환은 뭐가 아니에요?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그럼 제가 여기서 안 적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2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죠. 따라서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뭐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뭐는 있어요? 협력 의무는 있는 거죠. 그러면 중도금은 줄 필요도 없고 협력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가 중도금 안 주면 협력 못하겠다라고 뭐할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면 2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할 의무와 매매대금의 지급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왜요? 어차피 매매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 협력은 뭐죠?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해시적이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동시양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둘 간의 문제예요. 너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는 게 동시양변권이잖아요. 제가 안 하면 나안 할래. 이건 안 되죠. 그죠? 너 진짜 네가 안 하면 나안 해. 이게 동시양변권이지. 우리 이쁜이도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이건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동시이행변권은 뭐에 관한 문제예요? 쌍방 간의 문제에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갑이 돈을 갚지 못하자 뭐가 이루어졌냐면 경매가 이루어져서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병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채권자가 가져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해주겠죠. 근데 이 경매가 무효란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돈을 돌려줘야 될 사람 누구예요? 을이고 등기를 가져가야 될 사람 누구예요? 갑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갑이 안 하면 내가 못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둘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뭘수 없는 거죠? 동시 이행관계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한번 보시면 5번 경매 무효 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게 누구한테 해줍니까? 갑, 채무자한테 해줘야 되고 금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 누가 돌려줘야 됩니까? 을. 채권자, 그죠? 둘 간의 문제가 아니라 셋이 문제니까 모일 수 없습니까? 동시 이행 관계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요 정도 기억하시고 교재 나오는 거는 이해하는 겁니다. 아, 이래서 이게 동시 이행 관계구나. 왜 이게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3번. 동시 이행 항변권의 성립 요건이죠. 첫째,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이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정리할 게 나오는데,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다. 그죠? 말 그대로 먼저 이행하기로 했으니까 상대방은 아직 이행할 때가 안 됐으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거다.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죠.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게 됐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교재 그림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물론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일 텐데 현찰 박치기로 땅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통 돈을 어떻게 해요? 나눠서 주죠. 일반적으로 먼저 중도금을 주기로 하고요. 나중에 잔금을 주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시 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과 이전 등기,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뭐가 돼요? 동시 이행 관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중도금은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주기로 한 의무이기 때문에 동시이행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다. 이해되시죠? 이게 원칙인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갑자기 요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지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뭐가 있어요?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게 나와요. 타인 소유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죠. 나중에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보니까 이 땅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라는 사실을 밝혀졌다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니까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 판례고요. 자,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도 없는데 무작정 안 줬어요. 이행을 지체한 거죠. 안 주고 은근각 끈기로 버티다 보니까 드디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동시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무엇도요? 중도금도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 지체 중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상대방이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날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뭐까지요? 중도금까지 동시이행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이죠. 그죠? 이자. 지연배상금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잔금과 중도금과 요 사이에 지연배상까지 합쳐서 뭐가 돼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줘도 돼요. 따라서 이제는 이행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닌 거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을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으니까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항상 이게 상식이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전세금도 그렇잖아요.
전세금에 반환과 목적물에 반환이 동시 이행 관계니까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을 어떻게 해요? 비워줘야 한다. 왜요? 상대방이 행사하고 있는 무엇을 소멸시키고 계세요? 동시 이행 명권을 소멸시키고 계세요. 따라서 등기소를 줘야 돼요. 근데 갑이 주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친놈은 중도금부터 안 주고 있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이죠. 이행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등기소를 맡겨놓는 겁니다. 법무사 사무실 등기소를 맡겨놓으면서 잔금 치르고 등기소를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이 되고요. 이렇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이 돼야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위로 해제할 수가 있고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번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하나여 인연이다.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는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하면 되는 거죠. 왜 그러세요? 뭐가 있어요? 아, 이거 벌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전에 한번 그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만졌더니 뭐가 이렇게 잡혀요. 잡혀서 이렇게 그래서 딱 들고 딱 들었는데 어우 이따만한 장수말벌이 있죠. 딱 해서 딱 들었더니 장수말벌이 윙 날아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앞이 모색이죠. 촥! 우리 수험생분들, 수험생분들이, 그래서, 뭐지 하고 해서 딱 들는데, 윙! 하고 날아오르니까 그냥 쫙 갈라지더라고요. 손에 한번 써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뭐죠? 이렇게 약간, 뭐랄까, 괜찮던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좀 과잉 반응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위험한데, 저는 뭐, 속에 써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하면 상대방이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2번 그런 내용이 나와있죠. 근데 박스로 복잡하게 나와있는데 결론이 뭐예요? 이행의 제공이 어떻게 해요? 계속되어야 된다. 그죠? 계속, 이게 결론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나온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효력도 끝난 거죠. 자, 동시 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니까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닙니까? 이행지체 채무불행이 아니고요. 3번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동시항변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근데 조심할 것은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는 주장이 필요하고요. 주장을 하게 되면 마지막 이런 말이 나오죠. 상한 급부 판결을 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가 유치권도 마찬가지고요. 동시이행항변권도 마찬가지예요. 이행항변권도 마찬가지고 요거 유치권이나 동시항변권이 인정이 되면은 상환 급부 판결을 내리게 돼요. 다른 말로는 이게 뭐냐면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자, 갑이 열받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 이 미친놈은 중도금부터 안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사가 이제 재판하는 거 아니고 을에게 물어보겠죠. 아니, 왜 매매 계약을 하고 중도금부터 안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을이 저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등기서류 안 주면 매매되게 못 주겠습니다라고 동시항변권을 뭐 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그럼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냐면 일단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라 라고 판결하니까 갑의 입장에서 승소인 거예요.
갑도 을에게 등기 서류를 주라고 판결할 테니까 완전히 승소한 건 아니고 뭐죠? 일부 승소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러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등기 서류를 주면 쌍방 간의 급부를 뭐하고 있죠? 교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 급부 판결이라고 해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게도 마찬가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돈 주고 너는 반환해라. 그래서 유치권과 동시양변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상한 급부 판결이나 또는 일부 승소 판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 5번 동시양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5번은 제가 설명드릴 건데 외우는 게 좋아요.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갑도 을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더란 말이죠. 이때 을이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버린 걸 우리가 상계라고 하고요. 상계하는 사람 우리가 뭐죠? 상계자라고 하는데 을이 가지고 있던 요 채권 우리가 자동채권. 까임을 당하는 상대방의 채권이 뭐냐면 수동채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요 자동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동시이행변권은 갑이 행사하는 거예요? 을이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갑이 돈 못 주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갑이 행사하는 거죠.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갑이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을이 일방적으로 까버리게 되면 갑이 행사하고 있는 이 동시이행변권이 뭐가 돼버려요? 무력화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으면 상기할 수 없어요. 근데 물론 수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을 때는 상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동채권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 누가 행사하는 거죠? 을이 하는 거죠. 지 권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수동채권에 붙어있는 동시항변권은 지가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으니까 상기할 수 있지만 자동채권에 붙어있는 동시항변권은 상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뭐 복잡하니까 그냥 외우셔도 돼요. 가끔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동시항변권의 소멸입니다. 자,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하면 동시항변권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이게 간단한 거죠. 그죠? 그러면 경계가 이행입니까? 아닙니까? 경계. 아유 참. 이행이잖아. 아 이거는 우리가 경계가 뭐라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 그래서 우리가 법정 추인해서 경계하면 취소권이 없어지죠. 경계가 뭐예요? 이행이니까. 경계 뭐예요? 이행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라는 것이 개념은 몰라도 돼. 근데 경계가 뭐의 일종이 이행이 일종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경계했으면 뭐한 거예요? 이행했으니까 동시항변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동일성 상실 이런 거 없더라 가지고 경계는 뭐라고요? 이행이다. 왜? 이행이고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하게 되면 동시항변권은 뭐가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자, 이제 끝이죠.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위험 부담이 나와요. 최근에 출제 경향은 동시이행항변권보다는 위험 부담을 더 잘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법 총론에서는 자,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동시이행항변권 위험 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이 다섯 군데가 나올만 하거든요. 근데 다섯 문제는 너무 많잖아요. 그죠? 다섯 문제. 그래서 보통 여기서 뭐죠? 두세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두 개는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최근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은 좀 잘 안 내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어려워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위험부담이나 계약의 성립해가지고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야 돼요. 이거 정리가 잘 안 되면 문제 풀 때마다 뭘 물어보는 건지 아주 틀려요. 자,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만약에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는.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문제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게 뭐가 되죠? 위험부담 문제가 돼요. 따라서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위험부담인 거죠. 자, 원칙.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원칙 채무자가 부담한다 하는데 채무자 부담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가 1차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냐면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인지가 결정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가 채무자이기도 하고 쌍방 모두가 뭐이기도 한 거예요? 채권자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누가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가 정해져야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해. 그럼 갑을 우리가 매도인을 우리가 매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매매 계약할 땐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나중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누구에게도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위험부담은 되겠죠. 자, 누가 채무자입니까? 예, 매도인이 채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매수인이 뭐예요? 채권자인 거예요. 엉뚱하게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거꾸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는 건물이 없어진 것이 문제잖아요. 따라서 돈 문제가 아니라 건물 문제니까 결국은 채권자, 채무자를 따질 때는 뭘 가지고 물건, 건물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책에서는 항상 돈 받는 사람이 채권자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누가요?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뭐예요? 채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한다는 말이 뭐냐? 자, 생각해 보죠. 자,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졌다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줍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을은 대금을 안 줘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매도인 거죠. 그래서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 불과한 거예요.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죠? 매도인이다. 이런 의미인 거고 따라서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행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보상금이나 보험금에 대한 뭐가 인정될 수는 있죠?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는 있다 정도죠. 끝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갑의 과실로 불났어요. 그럼 이거는 매도인,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거니까 뭐로 갑니까? 이행불능 문제라고 하는 거고 을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요?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자, 을이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됐다는 점은 똑같아요. 근데 을 때문이니까 을은 매수인은 채권자는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다만 여기서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익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세금 절약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돼서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갑에게 뭐 부가가치세니 양도소득세니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놈이 불질러버리는 바람에 건물도 안 넘겨주고 돈만 받게 되면 세금액을 뭐하게 돼요? 절약하게 되는 거죠. 그 금액만큼 뭐죠? 깎아줘야 된다. 이익 상한 의무가 뭐 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채권자 수령자 유익이 왜 그러냐면 자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매도인. 따라서 위험을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매수인. 따라서 인도 후에는 채권자인 누가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누가 부담할 문제였어요?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할 문제였으니까 채권자가 수용을 지체해가지고 채권자가 안 받아가지고 인도를 못한 경우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3번을 보시면 부동산 매매 교재 읽어볼게요. 3번 1번입니다. 중간에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후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하나 등기 전에 인도 시에는 그때부터 매수인이 위험이 이전한다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인도 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등기를 안 했더라도 인도를 받았다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요? 매수인이. 그래서 등기를 가지고 기억하지 마시고 인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자, 소유권 유보부 매매 할 때 제가 뭘 설명드렸죠? 예, 그죠. 할부 매매. 그래서 우리가 인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축 같은 고가의 전자제품을 할부로, 월부로 팔면서 내가 너한테 인도해 주지만 아직도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게 뭐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따라서 매수인이 이미 인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같이 결국은 1번과 2번 따지고 보면 뭐예요? 인도가 이루어지면 뭐 매치든 해치든 인도가 이루어지면 누가 위험을 부담해요?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